이어지고 있는 4회초 나인스타즈의 공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에 불 빠지고 유격수가 백업해야 유송구 이야 아웃이 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준 이병훈 유격수입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3루수가 구호해야 유송구 안정적인 수비로 아웃이 됩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야 유송구 아 이번에는 송구 미스로 세이브 됩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근우 선수의 타석 아웃트 패스볼에 스윙 원스트라이크 컵볼에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아웃트 패스볼에 삼진을 당하며 3아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느린 커브볼을 잡아당겨 좌안을 만듭니다. 천타석 3런 볼을 기록한 유상우 선수의 타석 외야에 높이 뜬 볼 우플로 원아웃입니다. 오케이. 정신 차려봐. 볼넷을 주자 팀원에게 한 소리를 듣는 조한옥 투수 인코스의 원스트라이크 살짝 높은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우트 컴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정신 차려봐. 팀원의 쓴소리가 한 몫을 했나 봅니다. 오늘 홈런을 기록한 권성훈 선수의 타석 인코스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 어우 위험했습니다. 루킹 삼진 결국 인코스 커브로 삼진을 잡아내며 3아웃 출격합니다. 9회 초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잡아당긴 볼 날카로운 볼을 잡아 1루 송구 아 볼을 떨어뜨려 주자 모두를 살리고 맙니다. 오늘 첫 타석 최현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또 하나를 커트하고 이번에도 커트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아웃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유기풍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이루수가 잡아 온 투수 투아웃 1루엔 던지지 못합니다. 투수를 강보석 선수로 교체하는 부천팀입니다.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다행히 일어나 씩씩하게 나가고 예의를 갖추는 투수입니다. 큰 바운드 3루수가 대시 아 볼을 놓쳐 주자 모두를 살리고 주자가 홈에 들어옵니다. 주제 백한 잡아 아 패대기 샷에 볼이 빠져 또 한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옵니다. 투수키를 넘기는데 중안이 되고 타격과 달리 피칭에서 고전을 하는 강보석 투수입니다. 오늘 홈런을 기록한 임재상 선수의 타석 아 또다시 패대기를 치며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결국 베이스 홈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오늘 멀티 삼진을 기록한 장근우 선수의 타석 애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야 아웃에 완벽한 공이 들어갑니다. 아 또다시 패대기가 돼서 다시 주자가 홈에 들어옵니다. 심기일전 강보석 선수 다시 헤드샷 당할 뻔했습니다. 그 사이 주자가 들어와 8대8 동점이 됩니다. 강보석 선수를 내리고 함태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감독님! 파이팅! 아이들의 응원을 받은 장근우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트 커브를 밀어쳐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우선 1타로 9대8 역전을 만드는 장근우 선수입니다. 야 우리 주인공 나왔지? 오늘 홈런을 기록한 조한욱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초구를 바로 때렸는데 설마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조한욱 선수 오늘 무슨 일인가요? 홈런을 두 방이나 치다니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아 다시 몸에 맞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있는 송구. 볼을 놓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볼? 중풀로 3아웃 됩니다. 제가 아까 정신 차려놨더니 그 역전을 놓치잖아요. 마지막 이닝을 강보수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잡아당긴 볼 2-3루간을 가르는 좌안으로 출루하는 강보석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함태훈 선수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아 볼을 빠뜨려 2루 해지를 시킵니다. 다시 파울이 되고 스윙 삼진. 그리고 삼성구 볼을 빠뜨려 주자홈까지 들어와 11대9로 쫓아갑니다. 조금 뻘쭘해하는 조한욱 투수 히트. 깔끔한 좌안으로 1루에 진루하는 이정훈 선수. 배트 꼬다리에 맞았는데 이루수가 잡아서 아 볼을 놓쳐 모두를 살리고 맙니다. 뭔가 핑계를 대려 하는데 이럴 땐 정신 차려봐. 주자 1루리에 3번 이병훈 선수의 타석 공짜인데 히트. 여 세컨을 넘겨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우익수가 강력히 뿌려보지만 또한 점을 줘 11대10까지 쫓아가고 대타 승부수를 띄우는 천의 감독님입니다.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지. 잡아당긴 볼 1루수 옆을 빠지는 안타가 됩니다. 라이트가 홈에 볼을 뿌리는데 3루에선 들어오지 못하지만 투자 만루를 만들며 대타 작전에 성공하는 천팀입니다. 원볼, 투볼, 쓰리볼. 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동점이 되고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아웃트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한가운데 낮은 볼로 삼진을 잡으며 위기를 조금 넘기는 야구월드. 하지만 좌월 홈런을 기록한 권성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내야에 높이 떴는데 2풀로 3아웃이 되며 경기는 11대11로 비겨 6개 팀 중 점수제로 팀이 떨어진 상황에 두 팀 모두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2021 사야명문 클럽 챔피언 11라운드 4강은 나인스타즈 패밀리, 구천 퓨처스 베이스볼, 티그리스 그리고 디펜스원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티그리스와 나인스타즈 패밀리의 4강 경기입니다. 기대하셔도 절대 후회 없습니다. 박팔뚝 코치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그 조한욱 감독의 모습은 평상시와 비슷한가요? 똑같습니다. 오늘 승부에 워낙 열정적인 친구여가지고 네 아쉬워하네요. 지고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투수하는 거는 어때 보여요? 한 3년 전에 보고 처음 보는데 어깨도 주사를 맞고 막 그러거든요. 치료 받고 막 재활도 하고 하는 친구라 되게 신기하네요. 원래 공 이렇게 못 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유격수에서도 다 원바드 던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전력 던지는 거 처음 봅니다. 아 유니폼 입고 올걸 그랬네요.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